네,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대선 후보를 경험한 4선 국회의원 정동윤 후보가 선출됐습니다. 정동윤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당대표가 됨에 따라 당 혁신 작업이 본격 시작될 순망입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평화당의 정동윤 후보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8.57%의 압도적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. 이로써 기호 3번 정동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2위 유성엽 후보가 41.45%로 2위, 광주가 지역구인 최경환 후보는 29.97%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. 당대표로 선출된 정동용 후보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평화당을 경험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으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10년 만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. 생사의 기로에서에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고 그리고 힘없고 돈없고 의지할 것 없는 약자 편에서는 정치를 하라고. 당선된 정동영 대표는 1-2%에 머무르는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. 당의 비전과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할 경우 평화당은 소멸될 우려가 큽니다.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정동영 대 반 정동영 구도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가뜩이나 당이 위기인데 내부 분열까지 심해질 경우 평화당의 미래는 어둡습니다. 평화당 최고위원으로는 당대표 선거에서 2위에서 5위를 기록한 유성엽, 최경환, 허영, 민영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. 현재 평화당에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절반에 이르는 9명이 소속돼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